북자단식일 첫 시간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형통한 아들 요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내용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요셉이라고 바로가 이야기했던 창세기 4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요약 정리를 하고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주신 내용이고요, 9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떻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됐는지가 나오고, 15절부터 36절까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절부터 45절까지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6절부터 마지막까지 요셉이 바로 앞에서 애굽을 통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새롭게 아시는 부분도 분명히 오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신 꿈입니다.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만 2년 후에 이렇게 써있어요. 창세기 40장에서 요셉이 감옥에 갇혔고요, 거기서 신임을 얻어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바로의 관원이 들어왔을 때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이 해석된 이후에 2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이게 왜 2년이 흘렀을까요? 왜 만 2년이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스케줄이 있어요. 그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케줄은 요셉이 거기 몇 년 더 기다리는 거냐면 2년 더 기다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억울하게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나가면 나 좀 억울한 것 좀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해주겠다고 했을까요? 안 해주겠다고 했을까요? 해주겠다고 했는데 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안 해줬죠. 2년이 흘렀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보면 패턴이 비슷해요.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늘 하나님과 일할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할 사람이 준비되면 그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 일을 안 하십니다. 못하시죠. 다니엘서도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왕궁에서 일할 준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꿈을 안 주십니다. 왜? 주면 다니엘이 해석해야 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세요. 그리고 요셉의 준비가 다 끝났을 때 바로가 꿈을 꿉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줄을 정말 믿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위한 스케줄도 있고 나를 위한 스케줄도 있으면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되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내가 준비가 되면 그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농부는 추수를 기다리고요, 어부는 만선을 기다리고요, 학생은 방학을 기다립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체크받는 날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군인은 제대할 때를 기다리고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바로가 꾼 꿈이 뭔지를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 한번 그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에 서 있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곡식이 일곱 이삭이 나오며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깨요. 여러분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좋은 암소가 있는데 삐져마른 암소가 나왔고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충실한 그 곡식이 익었는데 삐쩍마른 게 나와가지고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풍성한 것 뒤에 이렇게 뭐죠? 빈약한 것, 빈곤한 것이 왔는데 그게 다 잡아먹히는 꿈이에요. 여러분 바로가 이 꿈 꾸고 어땠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꿈을 꿨는데 너무너무 생생해요. 근데 처음에 참 아름다운 곳에 살찐 소 일곱 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는요 애굽 사람들에게 특별한 신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숭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소는 그 하늘의 신이 바로예요. 그래서 하늘을 여러분 이집트의 신을 보면 태양이 이집트의 신인데 태양과 가장 가까이 있는 생물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태양 가장 가까이 있는 신이 매예요. 매. 그래서 매의 형상으로 바로를 형상했어요. 그게 호루스라는 신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소도 그 하늘의 신의 그 여신을 상징하는 게 소예요. 풍요와 그 다음에 넉넉함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신이었는데 그 신이 눈앞에서 평안하게 있다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이 꿈을 꾸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번민을 해서 사람을 보내서 애굽의 점술과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요, 그러니까 애굽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당시 이미 피라미드 짓고요, 그 다음에 파피루스라는 종이가 있어서 글자를 기록하던 그런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의 점술과 현인들은 대단히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바로가 꿈을 얘기했는데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정말 해석을 몰랐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여러분 생각에는 못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보면 뻔하잖아요. 여러분이 꿈에 흘러가는 게 끝에가 좋게 끝나야 해석한 사람이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 텐데 그게 안 좋게 끝나면 그 해석을 잘 해도 얻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에게는 이 꿈이 너무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떡 굽는 관원장과 저를 감옥에 가두셨을 때 12대장에 있는 집에 가두셨을 때 우리 둘이 하룻밤에 꿈을 꿨는데 그곳에 12대장에 종된 히브리 청년 이름은 누군지 잘 모르지만 그 청년이 있는데 우리 꿈을 해석했고 그 꿈의 해석대로 나는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데려오면 이 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천거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정말 잊어버렸을까요? 알면서도 말 안 하고 있었을까요? 근데 왜 지금은 얘기할까요? 잊어버렸다 갑자기 생각이 팍 났을까요? 지금 여러분 전에 성경절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친위대장의 종 히브리 청년이에요. 그러면 히브리 청년하고 얘기를 하기 전에 누구하고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친위대장. 그러면 친위대장하고 술 맡은 관원장하고 이것 때문에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지금 친위대장이 이 히브리 청년을 감옥에 가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그 뭐 이렇게 가족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제가 볼 때는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왜 말을 했을까요? 바로가 꿈 해석을 못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누구를 데려오면 해석할 것 같은 거예요. 히브리 청년을 데려오면 해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또 누가 점수 따는 겁니까? 하, 여러분 정말 기가 막혀요. 요셉을 추천하고 꿈도 해석하고 환심도 얻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뭐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이제 바로가 요셉을 불러옵니다.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부르고 요셉이 이제 바로 앞에 오는데, 여러분 애굽 저 그림을 보면 애굽의 파라오도 털을 다 깎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털을 다 밀었습니다 저 당시.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수염이 있고 이렇게 털을 길렀는데, 히브리 노예였던 이 요셉은 왕 앞에 가려니까 애굽식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털을 싹 밀고 수염 깎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옷 입고 바로 앞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잘하는 이야기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테네사 주지사 만나보신 분 계세요? 지금 대통령 사는 집에 가보신 분 계세요? 한국에서 여러분 청와대를 아무나 들어갑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 당시 이집트는 제국인데요, 바로를 아무나 만날 수 있을까요? 이게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아니면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절대로 바로를 만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제 바로를 만납니다. 자, 그 다음 얘기를 할게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꿈보다 중요합니다. 좀 읽어볼게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시리라, 대답을 하시리다 라고 대답하죠. 여러분 이게 꿈의 내용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지금 문제를 제시했고 요셉은 그 문제를 푸는 자기만의 방법을 얘기해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가 얘기한 건 세 가지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해석하는 자가 없고 네가 푼다고 얘기 들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 대답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저기 평안, 편안이라고 써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함을, 모든 것이 다 원만함을 주실 것입니다. 왜? 당신이 이 꿈을 꾼 건 누가 주신 게 분명해요.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은 지금 뭐만 보고 있어요? 꿈만 보고 있어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있다고요. 근데 요셉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거기서 꿈을 주신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요셉처럼 살려면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모두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가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 불편합니다. 정말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많이 백신 맞으셔서 전보다는 좀 덜하지만
저희가 정말 힘든 2019년 말부터 2020년, 2021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보지 못하면 그냥 고생하다 끝납니다. 자, 갈게요.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자기 꿈을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처음보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바로의 꿈은 하나라. 여러분 요셉이 꿈을 다 듣더니 아 왕이시여 이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는 거네요. 좋은 일곱 소는 일곱 해고, 일곱 이상도 일곱 해고, 꿈은 하나예요. 두 개가 겹쳐졌지만 하나고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파리한 소도 속이 빈 이삭도 흉년 7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다음에 이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근데 그 흉년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앞에 7년 풍년을 잊어버리는 흉년이 될 것이고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석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해석은 좋은 소가 있고 흉악한 소가 나와서 잡아먹었네가 끝나잖아요. 하지만 요셉은 뭘 보는 거냐면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풍년도 주시고 흉년도 주실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준비하세요. 이게 꿈의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멋있는 겁니다.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얘기해요.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제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 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요셉이 했던 이야기가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는 정말 기가 막힌 얘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제가 이 그림을 왜 가져왔냐면 여러분 다 요즘 시대에 우리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해결이 안 보여요. 다 불이 꺼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뭐가 보이냐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보이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바로에게 첫 번째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어떤 사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이 일을 맡기고 나라 안에 감독들을 임명하십시오. 두 번째,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십시오. 7년 풍년 동안에 5분의 1을 거두어 드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했냐면 각 성읍에 저장하십시오. 아 여러분 이게요 정말 정말 기가 막힌 얘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이 준비되니까 그 일을 진행하셨어요. 지금 요셉도 뭐라고 일하냐면 바로에게 이 문제 풍년이 있고 흉년이 와서 애굽이 망하지 않는 비결은 뭡니다?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람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게 재림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자, 그러면 정말 재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준비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5분의 1을 거두어 드리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각 성읍에 저장하도록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요셉은 이런 조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 공부한 내용이니까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이런 준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안 됐겠죠. 그러니까 형들을 이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힘들고 쓰라린 과정이지만 하나님이 크게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시킨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죽을 뻔했지만 이스마엘 상인들이 왔고 애굽에 팔려갔는데 애굽에 팔려가서 누구네 집에 팔려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많은 노예 상인들과 노예들을 주고 노예를 파는 사람들 중에 보디발과 요셉이 만나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밑바닥부터 일을 했겠죠. 하지만 가정의 총무가 되면서 어떻게 해야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지 그 방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 요셉은 절대로 바로를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어디로 보내시냐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으로 보냅니다. 왕의 죄수들이 모인 감옥으로 보내요. 여러분, 요셉이 거기 가서 뭘 보고 들었겠습니까? 왕에게 찍혀서 잡혀온 사람들에게 듣는 이야기는 나라 이야기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차근차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나? 여러분, 여기서 뭐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요셉이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될 줄 알았으면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일본의 장인이 칼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불을 만들고 거기다가 강철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불을 입히고 또 그 다음에 또 불을 입히고 그 다음에 식힌 다음에 두드리고 거기다가 진흙을 칠하고 다시 열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도 끈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서서히 식히고 그 다음에 변형된 걸 잡고 그 다음에 칼을 벼리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고 다시 하고 마무리하고.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칼 한 자루를 만들기 위해서도 여러분 그 제가 몇 가지를 찾아보니까 한국의 대장간에서도요 농기구 만들기 위해서 그 쇠가 불에 들어가는 게 10번이 넘는데요. 그냥 찍어내는 건 여러분 힘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칼을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숙성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요 애굽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려셔야 되는데 7년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마지막 2년이 왜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그 2년, 마지막 2년은요 요셉이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신뢰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아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삼는데요, 여러분, 위기를 알아차렸죠. 아, 이거 정말 이 꿈대로 가면 풍년이 오겠지만 흉년이 오면 우리 다 죽겠구나. 그래서 이제 바로와 신하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요셉이 한 이야기를 듣고 자 이제 요셉을 총리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바로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 요셉이 제시한 방법대로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밖에 없다는 거야. 위기를 대처할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 집을 다스리라는 게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유가 뭐냐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있죠? 우리는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당연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바로는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보면 바로는 태양의 아들이고 신이고 절대자예요. 여러분 바로가 누구랑 의논하는 거 보셨습니까? 모세 출애굽 사건 때? 없어요. 바로가 말하면 법이에요. 지금 근데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바로가 자기의 권한으로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할 사람을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야곱과 그 가족들을 데려다가 씨족을 민족 국가를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요셉을 사용하시는 거고요. 요셉은 없는 자리 만들어서 지금 들어간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국가가 없는 제도를 그렇게 쉽게 만드는 게 아닌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총리로 세우는데요. 인장반지를 빼어주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즘 인장반지는 뭡니까? 법인카드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법인카드를 넘겨줍니다.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신분을 상징하는 옷과 장신구예요. 더 이상 히브리 노예 종이 아니라 이제는 왕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버금수레에 태웁니다. 왕이 타는 수레가 으뜸수레라면 으뜸에 버금가는 수레에 태웠어요. 그리고 이제 지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이 지나갈 때 엎드리라고 소리를 지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 바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바로라. 이렇게 바로가 늘 그렇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바로고 내가 말하면 법이다 그거예요. 근데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 바로가 말하는 이 어투를 보면 바로는 절대자인데 지금 그 권력을 누구에게도 주겠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애굽식 이름인데 사브낫 바네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는요 요셉을 보니까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요셉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에게 이제 아내를 주는데 온이 어디냐면 온 그 신들을 섬기는 그런 땅이 있어요. 그 땅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주어서 결혼을 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신분에 맞는 그런 가문을 형성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서 이제 통치합니다. 몇 살 때 통치자가 됐냐면 30살 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17살이 시작하잖아요. 17살 된 요셉이 지금 몇 살이 됐어요? 30살. 그럼 13년을 팔려가고 그 다음에 보디바레 집에 있고 감옥에 있은 거예요. 13년. 여러분 그 13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하고 계셨고요.
요셉은 하나님 손에 준비되고 있었고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참 멋있는 게 뭐냐면, 이제 총리가 됐잖아요. 없던 자리에 어마어마한 권력을 얻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45절 마지막에 요셉이 나아가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니라, 46장 마지막에도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하는 걸 오피스에서 하는 게 쉬워요? 현장 가서 하는 게 쉬워요? 요셉은 어디로? 발로 뜁니다. 현장으로 갑니다. 왜? 곡식을 거두어 드려야 되니까 현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뭐 비행기 타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는 뭐 마차 타고 다녔겠죠. 수레, 버금 수레를 타고 다녔겠지만, 오가는 게 쉽지 않은데 요셉은 끊임없이 나가서 순찰합니다. 어떻게 일이 잘 되어가는지를 돌아보면서 그 일을 잘 이루고 있는 성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해 풍년 동안 소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요,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곡물을 각 성에 저장해요. 근데 그 너무너무 많이 이제 풍년 때 이제 소출이 있어서 5분의 1씩 거두는데, 여러분 여기 성경절 이제 보면 49절이요,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곡식이요? 쌓아둔 곡식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많이 이제 수확이 됐어요, 7년 동안. 근데 요셉이 성실하게 다니면서 뭘 했냐면 그 곡식을 각 성에 쌓아두었어요. 처음에는 샜는데 쌓아둔 곡식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는 셀 수가 없었다고요.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곡식이 아무리 수확이 돼도 창고에 저장되지 않으면 나중에 사용할 수 없어요. 요셉이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요셉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두 아들을 주셨는데 큰아들이 므낫세고 작은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오타가 났습니다.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함이 아니고. 첫째 아들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제까지 고생하고 힘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게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41장은 뭘로 끝나냐면 흉년이 정말 듭니다. 7년 흉년은 앞에 풍년을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다가왔고요. 그런데 요셉이 이제 그들에게 곡식을 주는데, 각국에는 기근이 있지만 애국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요. 아, 그 다음에 여러분, 참 바로도 멋있지만 요셉도 멋있어요. 백성들이 바로에게 가서 양식이 없으니까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 바로는 뭘 할 수 있냐면, 양식이 이미 있잖아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양식 줄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에게 가서 이르는 대로 해라. 요셉을 여전히 세워줍니다. 그럼 왜 요셉을 여전히 세워줬을까요? 여러분, 요셉은요,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얻고 자기 밑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도 바로는 여전히 바로예요. 사람이요, 조금 형편이 좋아지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맘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요셉에게는 그런 게 안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끝까지 요셉을 믿죠. 그게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창고를 열어서 백성들에게 곡식을 판매하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특징이 뭘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오늘 우리 버전으로 하면 뭐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자, 여러분, 요셉이 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앞에 서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자, 볼게요.
하나님 그가 하실 일을 알리시고 하나님 그가 하실 일을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말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아들들을 주셨을 때 이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셉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것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이건 진짜 바로가 신하들에게 요셉을 선택하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야 꿈을 잘 해석하잖아 탁월하게 계획하잖아 능력이 뛰어나잖아가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하자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자꾸 능력 있는 사람 되고 싶고요 뭔가 잘하는 사람 되고 싶고요 커리어도 좀 있고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지만 어떻게 인정받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이게 정말 요셉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밖에 없는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보디발의 아내가 보는 사람 없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까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믿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역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요셉을 통해 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셉 같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우리가 자꾸 어떤 착각을 하냐면 성령 충만하면 신령한 어떤 느낌이 있고 감동이 있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막 기도를 하고 여러분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요 성령 충만한 요셉을 보면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누가 복을 받아요? 포디발이 복을 받아요. 지금 41장에 보면 요셉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아요? 애굽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만 신앙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는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계시는 가시는 어느 곳이나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 말씀 읽고 마칩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 같은 견인불발의 품성과 정직하고 지혜로웠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었을까? 그는 유년 시절부터 자신의 경향을 따르기보다 의무를 수행하는 데 충실하였다. 그의 어린 시절의 성실함과 단순한 신뢰심과 고상한 품성이 성인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 화이트선 지자가 어렵게 썼지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기고 다른 사람의 축복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도 맡기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에 이 사업을 같이 마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찾을 뿐만 아니라 요셉처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충실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요셉 같은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